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웹젠은 올해 3분기 매출 596억 원, 영업이익 174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소했지만 영업이익은 6.6% 가했다. 당기 순이익은 1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5% 가했다. 매출을 보면 뮤 시리즈가 393억 원, R2 시리즈가 128억 원, 매티니가 25억 원, 샤돌라인 12억 원 등을 거뒀다. 국내 매출은 306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33% 소했지만 해외 매출은 289억 원으로 23% 었다. 회사 측은 모바일 게임 R2M의 대만 서비스 흥행 등으로 해외 사업 비중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웹젠은 자회사 개발 신작인 대형 모바일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프로젝트 M, 수집형 RPG 프로젝트 W, 웹젠 레드코어의 신규 프로젝트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퍼블리싱 신작인 어웨이큰 레전드의 출시 일정 조율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다. 김태영 웹젠 대표는 게임이 전반적으로 다소 침체한 상황이지만 미래 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투자까지 일관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